애니몰로팀의 DK와 SG상사팀에서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을 찾았습니다. 서천 국립생태원의 에코리움은 5대 기후대를 재현한 공간으로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및 극지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멀리 DK입니다. 네, 오늘 저는 SG상사랑 함께 여기 서천인가요? 네,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 왔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이런 비오톱 환경으로 잘 생물들을 관리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SG상사는 여기 또 이제 소금이랑 이런 조명들 이런 거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반인들을 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좀 따라다녀 볼 테니까 한번 저희랑 함께 구경해 보시죠. Let's get it! 먼저 에코리움의 열대관입니다. 열대관은 환경 파괴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는 지구촌의 열대우림을 약 30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에 재현한 대박. 공간입니다. 세계 최대 담수어인 피라루크를 포함해 어류 130여 종, 양서파 충류 12종과 열대식물 700종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습도는 항시 60%에서 90%가량 유지하고 온도는 여름 35도 이하, 겨울에는 22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의 생물 중 약 50%가 서식하는 열대우림.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 10도 이내에 위치해 있는데 연중 덥고 습하며 상목화렵수림이 밀림을 이룬 지역입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없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저희는 이렇게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와,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는데. 이곳에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코뿔 이구아나가 있습니다. 코끝에 꿀이 자라기 때문에 코뿔 이구아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몸 길이는 보통 60에서 80cm 내외이고 생긴 것과 달리 겁이 많고 온순하며 초식성입니다. 야, 장난 아니다. 이런 데가 있네, 우리나라에. 열대우림 중 아마존 산림은 최소 3만 종 이상의 식물이 서식하여 종 다양성이 가장 높고 동남아시아는 2만 5천여 종, 아프리카는 1만 7천여 종, 오세아니아는 4천여 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열대관의 아시아 열대어 영역입니다. 주로 스리랑카, 인도, 태국 출신의 물고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실 조명이고 이게 막 비료랑 네. 그 영양제들. 어. 비료는 이지라이프입니까? 아닙니다. 아 예.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수초어항이 나타났습니다. 모스류와 크립토코린의 계열로 꾸며진 수초어항입니다. 사용된 조명은 캐실과 대형 투광염 조명입니다. 밖에서 봤던 그 모스 그 수초항이요? 수개월 지켜본 결과 캐실 조명이 달린 앞쪽은 전반적으로 수초가 잘 자라고 투광염 조명이 달린 뒤쪽 부분은 앞쪽보다는 못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쪽은 좀 덜하고 앞쪽이 더 잘 되는 확실히 캐실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출신의 에트로플러스 수라텐시스와 소형 바보들이 있는 수조입니다. 로즈라인 바브를 메인으로 수마트라, 크라운보치, 구라미 등이 합사되어 있는 수조입니다. 로즈라인 바브가 한 20cm급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DK는 이 수조 앞에서 한참을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고기들 한 마리 한 마리가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 수조에는 대형종인 자이언트 구라미와 아시안 아로와나 그리고 다트니오가 있습니다. 생먹이를 주로 급이하는데 먹이 줄 때의 박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물총보기로 유명한 아처피시와 장어종 유인 파이어일이 있습니다. 각 수종마다 연결되어 있는 샌드필터 역과조와 대형 펌프입니다. 샌드필터는 소음은 있지만 역과력이 좋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어 대형 아쿠아리움 및 전시관에서 사용됩니다. 대박입니다. 시원한 폭포와 큰 나무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 마치 정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합니다. 와, 이 뿌리는 대왕야자나무의 것입니다. 대왕야자는 아주 곱게 자라며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남미 국가의 도심에서는 조경용 혹은 가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밀림에서는 잎으로 지붕을 덮고 열매는 사료로 사용됩니다. 열대권의 아프리카 영역에는 알다브라 육지거북이가 있습니다. 알다브라 육지거북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육지거북이인데 200살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인근의 섬인 알다브라 제도와 그 근처 지역에 서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육지거북이들에 비해 다리가 긴 편이라서 어릴 때는 거북이 중에 그나마 걷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열대관의 출구 부분입니다. 천고가 높고 큰 나무에 둘러싸여 있어 열대우림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막관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사막관은 척박한 사막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을 전시한 공간으로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사막과 나미브 사막, 북아메리카의 소노라 사막, 미국 서부의 모하비 사막, 남미 아타카마 사막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막 여우, 방울뱀, 독도마뱀 등 다양한 사막의 동물을 포함해 300여 종의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막관은 여름에는 35도 이하로 유지되고 겨울에는 8에서 16도 내외로 유지되며 습도는 시기에 따라 10에서 70% 내외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에코리움의 세 번째 관, 지중해관입니다. 지중해관은 유럽, 남아프리카, 캘리포니아 연안, 카나리 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지중해성 기후의 생태 환경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허브 식물, 올리브 나무, 유칼립투스 등의 향기 속에서 평소 보기 힘든 식충식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중해관은 여름 35도 이하, 겨울 10도 이상으로 관리되며 습도는 40에서 60% 내외입니다. 지중해 양서류들도 전시되어 있는데 붉은 꼬리 꼭영어부터 토마토 개구리 그리고 불도롱뇽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불도롱뇽. 지중해관을 나오면 기획 특별 전시관이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전시 기간입니다. 우와. 총 3개의 컨셉으로 환경과 생물 부분에서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호수 3곳과 그곳의 대표 물고기 25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호수의 위기에서는 호수의 온도 변화 및 공업용수의 유입, 외래종인 불회옥잠, 나일 틸라피아 등으로 인한 호수의 위기를 느끼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호수의 대표 어종과 함께 스냅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리움의 네 번째 관, 온대관입니다. 온대관은 한반도의 기후환경 및 생태계를 재현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난대림 및 온대림과 외부계곡, 산악구역의 온대림을 구성하고 각 구역마다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대표 온대림 지역인 제주도 오자왈 지형을 조성하고 그곳의 식물과 양서류 및 파충류 7종, 어류 40여 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같이 살면서 온대관의 환경은 여름 상온에 따라 움직이고 겨울에는 0도 이상으로 유지 중입니다. 습도는 보통 50에서 60% 내외입니다. 이곳에는 40여 종의 우리나라 민물고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각 민물고기들은 서식 지역별로 나뉘어 있어 최대한 자연의 습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계류와 상류부, 이곳에는 쉬리와 세미, 감돌고기, 참갈견이, 금강모치 등이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사는 중류에는 돌고기, 참마자, 참중고기, 칼납자루 등이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거의 없거나 고여있는 웅덩이에서는 각시붕어, 송사리, 중고기, 버들붕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류입니다. 하류 지역에는 잉어, 붕어와 더불어 누치 등 다양한 대형종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 어디 어떤 장소죠? 아, 소류지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켈로 조명 1kW 두 개가 그렇게 걸릴 거고 태양광 보조광원으로 쓸 거예요. 켈로가 1kW짜리가 있어요? 네네. 우와, 여기 위쪽에 달린다고요? 네네. 와, 저수지라고 예. 보시면 돼요. 저희 이제 소류지 새롭게 꾸며지는. 네네네. 와, 대박이다. 자, 한번 와보셨는데 어떠세요? 실제 만약에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열대우림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눈구렁이. 온대관은 우리나라 기후를 그대로 옮겨둔 곳답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눈구렁이, 무당개구리, 두꺼비 등도 전시되어 있어 더욱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에코리움의 마지막 관, 극지관입니다. 남극에서 북극까지 극지 기후를 재현해둔 곳이지만 방문 당시에는 내부 시설 관리로 오픈하지 않아서 아쉽게도 시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편은 국내 최초로 전시된 입군개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나뭇잎을 잘라 보금자리로 가져다 두는 입군개미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나뭇잎을 자르는 단계부터 시작해 그 습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로우 TV